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05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이죠. 민법 이런 거는 그래서 중개실무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정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했는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민법 186조에 의해서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개업공개사 갑이 을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서 갑 이름으로 할 수 없다. 개업공개사 갑이죠? 예, 금인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의무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도 금인 대상이다. 예,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금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시장 등으로부터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요.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도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금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4번 X고 5번, 병으로부터 금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금인을 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형식적 심사. 예, 우리 프린터 10번에 있는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했죠. 요것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거지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확인해야 된다. X.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자, 다음은 30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갑, 을, 병, 정. 이 갑이 신탁자고요. 을이 수탁자네요.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 원래 무효인데 다만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고요.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모두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위 계약맹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기억,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갑과 을의 맹신탁 약정 무효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맹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가 물론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답 1번이네요. 소위 계약 맹신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8페이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인데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친구 병가의 맹신탁 약정에 따라서 병으로 을로부터 곧바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예, 갑을 병이네요. 갑이 신탁자고요.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네요. 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맹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을이 매도인이네요. 매도인.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수탁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정,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갑과 병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했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간에는 유효합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그러나 지금 친구잖아요. 친구. 친구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니엄,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과 갑의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예,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 유효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병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맹신탁 약정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합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를 을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번 답입니다. 309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맹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0일 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직원 갑 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을이고요. 병소유. 이게 병이네. 병소유 주택을 누굽니까? 지금 을이 아니고 갑이죠. 갑이 수탁자고요. 신탁자는 A죠. A. 신탁자는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A와 값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예, 계약 체결 당시 알았으면 무효인데 몰랐기 때문에 유효하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 맞네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갑이 팔아먹으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무효이니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성은 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소유권 취득한다. 맞습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0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예,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4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을은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도 되고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아도 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 을이 X토지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적용된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예, 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 못합니다. 갑이 주인이죠.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인이든 세입자든 분쟁 조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 등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증액은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감액 청구, 증액 청구는 둘다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11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2년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1번,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당연히 소명해야 됩니다. 예, 법제 3조 3의 제2항에 있습니다. 소명할 필요 없다 해서 X입니다.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해서 X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 유지, 존속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 상실한다 했는데 등기 후에 이전해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등기되어 있는 집에 방이 비어 있다고 해서 등기해놓고 이사를 나가도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입니다. 돈부터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 주면 됩니다. 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설정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입니다. 합의에 의한 등기는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312페이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 집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할수 있고 나중에 배당금 받을 때 비워주면 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예,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등기되고 난 이후에 들어간 세입자는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죠. 그래서 X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예,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 민법에서는 보호되지 않죠? 예, 맞습니다. 4번.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는 것, 채권적 전세, 임대차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3페이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인데요. 2011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다. 예.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단다, 다공, 아연, 다기,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은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동호수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다중이나 다가구,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동호수 적어야 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나 다중은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단독주택은 동호수 안 적어도 보호받습니다. 4번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집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대항력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공무원이
수정하라고 해서 본인 자필로 민원인이 수정을 했다면 보호 못 받습니다. 4번.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했는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LH, 그 다음에 SH, 뭐, 그 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지방공사는 인정이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주식회사가 지금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했는데, 이사 가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